콩물 갈아 놓은 거예요. 아, 콩물. 이것만 하면 너무 느끼하니까 콩물 반, 우리 물 반.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한테 굳이 콩밥 안 먹는다고 난리 칠 거 없이요. 이 물이 밥을 줍니다. 내가 두유를 진짜 좋아하거든. 아, 이거 색깔이. 이거 호동씨 밥. 호동이 밥, 호동아, 이거 네 밥이. 호동씨 밥은 이렇게 많아요? 아, 예. 호동밥, 고건밥. 일단 한 숟갈 먹어보세요. 차돌 된장부터 네 시작해주세요. 아, 차돌이랑. 아, 그렇다. 차돌만 갖고 가. 하나를 먹어줘야 되잖아, 차돌 된장인데. 아니, 차돌만 갖고 가면 안 되잖아. 아, 이거 대본, 이 두부랑 이거 국물을 더 떠, 국물을 더 떠. 그래가지고 딱 한 입을 먼저 떠주세요. 빨간 고추도 우와 싹 들어갔어요. 아우,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 다음 나야, 그 다음 나. 와. 우는 것도 고역이다, 정말. 거 뜨거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된장이 그때 그 먹어봤던 강원도에서 먹었던 된장찌개가 비슷해요. 왜냐면 안 짜. 안 짜. 네. 와. 보는 것도 고역이다 정말. 아니, 재원이 먹어봐. 이건 대박이다 진짜. 야, 너, 진짜 먹어, 형 먹어, 먹어. 후기 먹어. 여기 또 잡을까? 이건 대박이다 진짜. 선배님 이거는 묵힌 된장 아니지? 오래 된장이에요. 예? 네, 햇 된장. 네, 오래 된장. 네, 묵은 된장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담백하구나. 선배님 된장찌개 비법은 뭡니까? 이거 된장 청국장 맛이랑 송구수. 제 된장의 맛이죠. 네. 선생님 된장의 맛이다. 네, 제 된장의 맛이다. 찐 된장의 맛이다. 네. 또 잡을까?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거지. 와, 자 고추장찌개. 오. 여기 또 잡을까? 여기 또 잡을까? 네. 거의 고추장찌개 닭도리탕 수준인데요? 고추장찌개 평소에 먹으면 약간 묵진묵진하잖아. 텁텁하지. 텁텁한 맛이어가지고 약간 거의 비벼먹는 수준으로 먹게 되는데 이건 시원해. 그러니까 고추장 특유의 약간 눅눅한 맛이 없어. 그럼 왜 시원한 겁니까? 토마토가 들어가고 오이가 들어가서요. 제가 만든 고추장찌개예요. 오이랑 토마토를 듬뿍 넣죠.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있어서 고추장찌개에 나트륨을 좀 적게 해주고요. 텁텁할 수 있는 쇠고기의 맛을 아주 상큼하게 해주죠. 뜨겁게 팔팔 끓는 찌개를 아주 시원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왜 찌개 많이 먹으면 소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저 고등학교 운동할 때 아마 하계열로 동기를 갔다고 보면은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서 엄마들이 계속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그 느꼈던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하다고 느끼면 네.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 하셨네요. 네, 아, 그럼요. 근데요. 네. 어머니가 잘 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늘 갖고 있는 내 엄마의 맛은 평생의 내 맛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간다면 제가 잘한 거예요. 아, 오이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맛이 나는 거야. 특이하죠?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 지금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요리 다음 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음식은 이제 갈치조림 드릴게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기다렸어 진짜. 와 우와 갔다가 맛있게. 아까 호동이 형처럼 한 덩어리 있잖아. 그걸 딱 갖고 와서 네 그렇게 하시면 싹싹 발라서 그냥 풍철. 아유 아 진짜 보니까 고구마 줄기도 들어갔고 네. 호박도 들어가 단호박 들어가 예 무 대신에 단호박을 넣으면요 단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갈치의 맛을 더해주고요 또 영양을 더해주죠. 자 갈치조림에는 산야초 효소를 넣으면요 갈치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방법이죠. 양념이 충분히 와. 와, 이 단호박 양념. 와, 진짜 멋지다. 와. 지금 갈치 안에 살을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가지고. 이 양념을 그냥 밥 비벼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니까. 아.
같이 양념. 야. 호동 씨 여기 큰 거 있어 아까. 아 큰 거. 어 진짜 먹고 싶었어. 기본적으로. 우와. 기본적으로 사실.